예, 투자는 절대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S&P 500과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3대지수가 지금 거의 날개를 다른 듯한 모습인데요. 또 어제 지금 미국의 2분기 그 GDP 증가율이 애초 추정치보다 4.1%였었는데요. 더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는 지금 끝이 어딜지 모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까지 상승할지 참 궁금한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리포트가 있습니다만은 뭐 8,000포인트까지 나스닥은 오를 수 있다. 여러 지금 뭐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여튼 그날그날에 따라서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정치적 난관에 처해 있는 트럼프의 상황은 시장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낙관 심리가 시장에 가장 지금 차지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낙관 심리 또 긍정적인 효과가 전연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북미 자유협정 개장 협상에 따른 낙관론도 좀 투자 심리를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무역 지금 분쟁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가 그 지배하고 있고 쉽사리 끝나지 않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해서도 시장 투자자들은 낙관론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또한 트럼프의 바램과는 달리 터키의 손 내미는 유로존의 대장 국가인 독일과 또 트럼프를 위한 견제인가 이런 또 의문이 좀 들고 있고요. 양면 화동 정책에 지금 트럼프의 대외 강경책과 또 대내적인 증시 부양을 위한 미국이 지금 당분간 상승세를 좀 견고하게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그 상품별로 지지 저항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을 보시면 가파른 상승세를 좀 연이어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7,600포인트를 넘어가는 초강세장이 또 연출이 됐었습니다.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7,675라인, 중단으로는 7,620라인, 하단으로는 7,580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일단은 먼저 시청자들에게 감망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보면 일봉상 지금 포인트가 갭상승이 갭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모습이라서 한 번쯤은 조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금일에 좀 관망세를 좀 드렸고요. 금일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하락 조정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일 좀 나스닥은 관망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프타 협상, 또 캐나다까지,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지금 모습까지 비춰져서 아무래도 70%를 지금 크루드오일은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69.76라인, 중단으로는 지금 69불라인, 하단으로는 68.38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아무래도 70%를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70%를 돌파했다고 해서 상단 고점 부분에서 매도 전략을 펼치지는 마시고 70%이 넘어간 다음에 하방 흐름이 지속되면 매도 전략을 펼치시되 금일은 눌림 시 아무래도 매수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어제 눌림이 좀 나오고 다시금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유로는 지금 거의 하단 저점을 좀 찍은 듯한 모습이고요. 상단으로는 지금 고점 포인트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금일도 마찬가지로 유로는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1.1726 라인, 중단으로는 1.17000 라인, 하단으로 1.16680 라인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의 관전 포인트는 1.17000 라인이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유로는 지금 1.17500 라인을 넘어서 조금 더 상승폭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 유로는 눌림 시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는 어제 좀 횡보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횡보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결국은 상단 언저리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단 먼저 포인트를 보시면 1214라인, 중단으로는 1210라인, 하단으로는 1205.8라인,
1205.8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상단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연출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골드에서는 1210라인입니다. 1210라인에 강한 매물대가 좀 묻혀있어서 이 라인을 지금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금일 상승도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골드도 역시나 눌림시 매수 조건을 좀 금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국내장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쪽도 방향 위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국내 선물은 어제 좀 살짝 조정폭이 좀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 아무래도 국내 선물은 코스피 200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국내 증시와 선물시장을 약간 보시자면 연이은 미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고 또 무역 분쟁 낙관론, 또 국내 증시 선물에도 이것이 좀 전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거래대금을 좀 확인해보면 외국인의 외국인들의 수급과 거래대금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나 성장 모멘텀은 아직까지 확실히 부재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가 여러가지 반도체, IT, 뭐 철강까지 더불어서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또 어제 지금 중국에서 장수성 한국 단체 관광 허용까지 더불어 내수주까지 좀 상승에 가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일 국내 선물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전이 아니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하기 어렵다.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모습도 이런 시장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금일 국내 선물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상단으로는 298.40라인이 위치하고 있고 중간으로는 297.65라인, 하단으로는 297라인이 포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 라인이 붕괴되게 된다면 밑으로는 좀 하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상단 부분 언저리와 하단 라인 부분에 지금 강하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밑으로는 지금 저항대가 많이 지지대가 많이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 포인트를 좀 넘어가면 위로도 좀 열린 듯한 모습이어서 금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관전 포인트가 아주 재미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상단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국내 선물도 금일은 눌림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절제 마스터와 함께 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